재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서 국회 신중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인 오늘 국회에 제출한 주요 입법안 의견서에서 일부 개정안의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면서 기업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90일간 추가 협상을 갖자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강제 기술 이전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늘 밤 안에 정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 5시를 전후에 상정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구조적인 해법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진행된 미중 무역 갈등이 앞으로 90일간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 산업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불안한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재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국회가 신중하게 입법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규제 완화와 관련된 입법에는 찬성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이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데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대한상인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복합 쇼핑몰 규제와 관련해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기업 자율과 시장 규범에 맡기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우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발의돼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인데요. 대한상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대에서 3대 주주나 해외 투기 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확실성 증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죄질이 무거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선 공정위와 검찰의 의견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발 남용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근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빨리 입법해달라고도 요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상인은 최저임금법과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현행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객관적 지표와 산식을 통해 예측 가능한 결정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입법을 촉구했던 규제개혁 5법 가운데 아직 통과되지 못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도 건의했습니다. 또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이른 시일 내에 입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있었던 간부회의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임원 폭행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와 함께 이번 주 중에 노사 간 간담회를 주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 근로제 논의와 관련해서 가능한 한 연말까지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사 노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탄력 근로제 관련된 논의는 연말까지 끝내고 여야정 합의 기구처럼 입법화시킬 것은 입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갈등을 보여온 미중 두 나라가 앞으로 90일 동안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협상을 벌인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휴전이니만큼 불안한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내용은 뭔가요? 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의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미국은 내년부터 220조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40%의 관세도 삭감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은
미국은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중국도 당분간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내용이 앞으로 얼만큼 실제 이행될지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90일이라는 휴전 기간 동안 이루어질 실무 협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된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보다 35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13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중 갈등이 누그러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인 반등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 중순부터 갈등을 거듭해온 양국 정상이 만나 화해의 물꼬를 텄다는 데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휴전이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8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고의로 내지 않고 버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석희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 상습 고액 체납자 8,84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와 연금보험료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기업,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를 10억 원 이상 내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이 가운데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8,2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570여 명, 고용산재보험 12명 순이었습니다. 금액으로는 모두 2,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장 체납액이 많은 개인 같은 경우에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체납 금액이 총 2억 8천만 원가량 되고 57개월가량 체납되신 분입니다. 건보공단 사이트 확인 결과 보험료 체납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은 건보료 1억 8천여만 원을 체납했고 마포에 있는 한 건설업체는 5년 넘게 연금보험료 5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아 왔습니다. 공단 측은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수준 등 납부 능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병원을 이용할 때 급여가 제한돼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적극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해 압류재산 공매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공정거래와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나치게 많은 편의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에 대해서는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폐점은 더 쉽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연말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카오풀의 기본 요금이 3,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운전자용 위치 서비스 이용 약관에 이렇게 기본 요금을 명시했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정확한 서비스 출시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가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이 뇌혈관 질환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녀 전체 출생아가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8.9%로 뇌혈관 질환 8.3%보다 높았는데 이는 노령화에 따른 10년 전보다 폐렴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도 예산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속보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부안 원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뭐 그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좀 수정안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합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부 수정안이 정부안 원안이 그대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날 밤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강력하게 이미 피력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여기 어떻게 대응할지는 추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런 상황이 왜 매년 발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을 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병대입니다. 예, 지금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게 정부 원안이라고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원안은 이제 여야가 지금 아무것도 칼질을 못한 그 안 그거라는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그런데 지금 저 예산 문제가 네. 국회의 당연한 연말하는 그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매년 대풀이되고 있는 게 여야가 다른 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예산 심사는 이제 핑계 치두고 다른 정쟁적 요소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런 부분을 빨리 근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연말에 다루는 예산안은 다른 정쟁적 이슈와 반드시 별도로 분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대로 심의가 되지 지금같이 타 정쟁적 요소에서 결부시킬 때는 매년 이름이 반복될 수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산 심의하는 게 국회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법정 수여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반드시 페널티를 물게 해야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정 수여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경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1일 경과 시 1%의 총액을 감액하는 그런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깎아미 예산 그래서 별도 소소위에서 밀실 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파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쪽지 예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쪽지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사후평가하는 시스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가지고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갖고 그 예산의 낭비성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 참여한 의원이나 또 그 지역구나 그다음에 해당 정당에 대해서 일정 부분 페널티를 물리는 그런 제도가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뭐 말씀을 쭉 다 해주셔서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결국은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법이 만들어지면 더 좋은데. 지금 이제 우선 급한 상황에서라도 국회에서 여야 간에 또 서로가 합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약속해서 하면은 뭐 먼저 실행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예. 여야 간에 그런 부분이 잘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는 제도에서 의무 규정으로 반드시 충실한 심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와 결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율, 아파트 전세가율이 60%가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아파트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여파가 당연히 있죠. 특히 뭐 깡통 전세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또 일종의 갭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투자가 사실상 더 어려워진다라는 어떤 그런 영향도 분명히 결부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까지 좀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부동산 114의 윤지혜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게 네. 60% 아래로 전세가율이 떨어진 게 얼마 만입니까? 이게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 나타난 현상이고요. 네. 이게 지금 전세가율이 크게 낮아진 원인에는 최근 2, 3년 사이에 그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데 비해서 그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치상으로도 명확히 드러나고요. 올해 전국 매매가격이 8.5% 올랐고요. 서울 매매가격이 17.8% 상승했는데요. 전세가격은 전국이 0.21%, 서울이 1.99% 올라서 상대적으로 변동률 편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격이 뛴 원인에는 그 저금리 영향으로 그 실수요자의 매매 전환이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실수요자가 전세 시장을 이탈하고 최근 수도권 지역의 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가 전세가율 수치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전세가율도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격이 폭등했지만 전세가격은 안정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매매가격 폭등세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올해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들은 서울 강남 4구와 그 마포, 용산, 여의도 등인데요. 이 지역에서 올해에만 매매가격이 20%가량 상승을 했고요. 지역별로 각각 살펴보시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이 강남 4구죠. 강남 4구는 전세가율이 50% 미만에 머물러 있고요. 올해 가장 많이 오른 마포와 용산, 여의도 등도 50에서 한 60% 사이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급해진 사람들은 갭 투자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금리까지 또 좀 오르고 해서 아무래도 그 이자 그 상환 부담도 훨씬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 뭐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갭 투자 같은 경우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안정돼 있다면 그 재계약 시점에 수천만 원의 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갭 투자가 크게 늘었던 점에 비춰본다면 2019년 그 재계약 물량부터 본격적으로 갭 투자의 그 역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현재 매매 거래도 끊긴 상황이다 보니까 갭 투자를 한 지역에서 그 쉽게 매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서 갭 투자자를 중심으로 그 보증금 상환에 대한 대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전세값이 떨어지다 보면은 뭐 역전세난 뭐 깡통전세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가능성 여부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수도권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화성시나 뭐 평택, 시흥, 용인 등에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그 단기적인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서울 지역의 같은 경우 과거보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다만 아무래도 택지 개발보다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입주 물량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입주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권 일부 지역의 역전세난이 주변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전세시장 계속 이렇게 좀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현재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이 44만 가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2019년에도 약 40만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 물량은 당분간 시장 내에 풍부하게 공급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투자자 중심의 그 재건축은 물론 그 기존 아파트 시장도 그 매매가격이 속속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 보니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는 국면이 12월 겨울 비수기를 맞아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윤지혜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예산 얘기 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두고 여야가 피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예산안 처리는 오늘도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점에 합의를 못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조금 전인 오후 5시 정부 예산안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문 의장은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한 후 정부의 제안 설명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을 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본회의엔 참석하지 않아 예산안 처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오는 7일에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상정이 처리로 이어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선거제 개혁 등 여타 쟁점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발될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지난 7월 이후 본격화됐던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앞으로 90일간 일단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무역 갈등 때문에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심지어 우리나라 산업 성장률, 뭐 반도체 등등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쳐왔기 때문에 어쩌면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큰 악재다라고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90일간은 두 나라가 추가 협상을 벌이면서 그동안에 잘 처리가 안 되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다고 한 만큼 일말의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일단 미중 두 나라 정상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이 두 나라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단 오늘 내용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면 첫 번째는 다섯 개 항에 합의했다는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제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 절도 서비스 관련된 부분, 농업 분야의 어떤 불공정 그런 관행 개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섯 개 합의 사항에 들어가는데요. 이 밖에도 뭐 조금 전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 중국이 미국산 수입차에 부과하던 관세를 40% 축소한다는 내용도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밝혔고요. 여러 가지로 좀 미국한테 좀 유리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차차 그거는 잠시 후 전문가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Who is the winner?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연 누가 뭐 승리를 한 거냐? 굳이 나눠보자면 아까 앞서 보셨던 다섯 가지 합의사항만 보시더라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미국이 이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미국 일방적인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그만큼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내에서 가졌던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이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살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미국이 전반적인 승리였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최대 승자는 어딜까요? 미국의 농업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농업 제품 중에서도 뭔지 좀 찾아보니까 콩이 가장 대표적인 수혜 상품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의 제품 500억 달러치에 대한 지난 7월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바로 처음으로 보복 관세를 매긴 게 바로 콩이었거든요. 미국산 콩.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산 콩의 60%가 중국에 수출되고 있었는데 이 보복 관세 때문에 미국 농업의 타격이 컸죠. 뭐 4억 달러가 넘는 뭐 그런 타격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미국 농부들로부터 농산물을 즉각 구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 농업계가 이번 그 합의안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미국에 유리하게 대해 결정된 이번 합의안이 앞으로 90일간의 추가 협상 기간 동안에 오히려 협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 적지 않은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은 지금부터가 본게임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의미를 짚어보고요. 이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해서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조금 있다가 국내 경제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을 전화 연결해서 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과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나온 것부터 한번 설명을 먼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중국이 미국 차에 매기는 40%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네. 이건 어제 합의안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루 지나서 나온 얘기잖아요. 트위터를 통해서 나온 거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이게 트위터에 보면 지금 이제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이 되면 27.5% 관세인데 미국산 자동차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40% 관세를 붙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거는 적어도 같은 수준으로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40%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얼마까지 하기로 한 건지 언제 하기로 한 건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발표된 거 이외에 미중 간의 이번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정상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한 무역에 관한 얘기들을 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측의 양보안으로 많이 제안이 됐을 거다. 다만 확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까 저도 저희 화면에 CG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다섯 가지 항의 합의안 이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원래 이 과도한 무역 수지 미국의 적자죠. 미국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8개 항에 예. 사실은 소위 개선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 8개 항에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다섯 개 포함돼 포함이 다 돼 있죠.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네. 뭐냐하면 네. 그 중에 기술 절취 문제라든지 서비스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 계속 난색을 표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중국 제조 2025라는 소위 중국 기술 업그레이드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라는 미국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보조금은 주지 말아라라는 네. 얘기가 또 나온 걸로 봐서 얘기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다만 가시적으로 무역 수지 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이제 콩 수입 그렇죠.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수입 문제 이런 거는 가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도 살려주면서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나머지 다섯 개 항 합의 중에 앞에 있는 세 개들은 계속 문제가 될 거고 중국으로서도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한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앞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90일간의 향후의 네. 유예 기간 동안 그 부분이 상당히 미중 양측 간의 또 쟁점으로 줄다리기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망 쪽에서 다시 한번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합의한 내용 중에서도 기술 이 강제 이전 문제, 서비스 문제,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 문제 등등등 이거는 중국 측에서도 추가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미국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것 같. 받아들이기는 힘들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국은 분명하게 이런저런 근거를 가지고 바꿔달라고 고치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자신들의 소위 국가 업그레이드 전략과 직접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의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이 매우 불공정하게 했었다라는 걸 사실 인정을 한 거거든요. 본인들이요. 네. 네.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네. 완전히 안 한다고 하면 중국은 발전을 포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합의는 해놓되 네. 이 부분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가기 전에 네. 중국 내부에서는
무역 수지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네. 중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중국 제조 2025에 타격을 입히는 이런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는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그 무역적인 차원에서의 무역 수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를 표하면서 혹시 이런 중국 제조 2025 말살 정책에 대한 공간 그런 것들을 피해가려는 의제화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다면 미국도 그 상황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향후 90일 동안 이 부분을 둘러싸고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스케줄표가 오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번에 그 합의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 쪽에서 나온 반응을 살펴보면은 퀄컴이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를 NTX를 M&A를 하다가 멈춘 거를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거다. 긍정적으로 보는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를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가 인수하는데 왜 중국이 이 무역 갈등이 관계가 그렇죠. 있는지부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많이 쓰는 국가들이 아주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9개 국가가 이 반도체 주요 수급에 관계가 돼 있는데 우리도 물론 들어가고요. 그렇죠. EU, 뭐 일본, 대만 같이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지역도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 반도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독과점 상태에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네. 자신들만의 M&A가 이루어지면은 전체적인 반도체 수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로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수요를 많이 하는 국가들이 이거를 허락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국내 시장 감독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M&A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퀄컴이 이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를 M&A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하면 M&A 못한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중국에서 이거 이 네, M&A를 그렇습니다. 반대했다는 얘기인 거죠. 나머지 8개 나라는 다 했는데 네. 이 중국만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입장으로 중국이 미국에서 뭐 살려고 그럴 때 미국 무역위원회가 반대를 하면 못 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 그러니까 화교 회사였죠. 네네, 싱가포르 네네. 회사가 미국 회사 인수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게 미국 쪽에서 반대해서 안 된 걸로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예. 시간이 된 거긴 합니다만. 그게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인데요. 아. 브로드컴이라는 싱가포르 회사가 퀄컴을 사려고 그랬죠. 아. 퀄컴을 사려고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이 퀄컴이라는 데가 IT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렇죠.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팔리면 또 마침 싱가포르에 그 회사는 중화경제권에 편입이 돼 있는 화교가 화교 기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 이게 중국의 입김에서 예. 논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다면은 이게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또 그거를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를 사용한 소위 AI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술 진보가 이루어져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혼란해질 거다라는 그런 그 이유를 대서 막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혹시 다시 생각을 해준다면 퀄컴의 이 네덜란드 XPX 인수가 가능해질 거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무역 수지는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거는 겉모습인 거고. 겉모습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기술 패권, 반도체 전쟁으로 아. 흘러가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역에 관해서는 휴전이 됐지만 본격적인 기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그걸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90일 동안의 추가 협상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크게 보면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보면은 무역적인 수준에서 이제 경상수지 적자를 미국에서 많이 내게 하는 중국의 어떤 수입품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국이 우리가 뭐 그런 부분을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적자도 좀 줄여줄 거고 수입도 좀 덜 하고 네. 그다음에 관세도 줄여주고 하겠다. 근데 제주 2025와 관련된 뭐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첨단 IT 제품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이번 90일 동안 협상에서는 좀 버텨보겠다는 거죠. 쉽게 그렇게 네. 너네들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 이런 네. 식의 두 갈래로 그 투트랙으로 이번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별히 또 이제 뭐 이 중국이
그동안 그 불공정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기술 이전, 강제 기술 이전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또 그런 거는 철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해킹을 통한 기술 절취, 우리가 안 했다라고 당연히 중국은 주장할 거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다리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드 때문에 우리가 본 피해가 지금 우리 내수시장 죽어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게 뭐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뭐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적 없어라고 얘기하는 네. 판이니까 네, 네. 참 그래서 이게 약소국의 소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미국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이 상황에서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한 의미 좀 짚어봤고요. 중국이 뭘 원하는지 이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봤고요. 이번 합의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금 더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강 교수님과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움 말씀을 해서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잠깐 그 산업적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 미중 정상의 이런 합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90일간의 임시 휴전에 들어가긴 했지만 뭐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1에서 2% 정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0.3%, 미국은 GDP가 0.2% 정도 하락하는 데 그치는데요. 이런 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작용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예. 경우에는 그나마 중국 수출 기업들, 특히 가공 무역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라든지 아시안 쪽으로 공급망 재구축 작업에 빠른 속도를 냈었는데요. 뭐 중국의 인건비가 멕시코보다 두 배나 올랐던 것도 있지만 미중 간의 보호주의로 인해서 수입 관세율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중국에서 생산해서는 생산성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연말 주력 수출품과 관련된 원부자재와 관련된 중국의 수요들이 계속 살아있는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은 그나마 시간을 벌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러게요. 앞서 저 지금 뭐 얘기를 전화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준영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중국이 그동안 우리는 불공정 무역을 사실은 했었다라고 이번 합의안이 그걸 인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의미 해석을 하시던데요. 우리도 사실 사드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불공정한 그런 어떤 관행들을 당해왔는데 글쎄요 이번 합의 이후에 좀 우리도 좀 그런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과 무역 협상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성하고 호혜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뭐 기술 이전 강요 문제나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공격, 그리고 서비스와 농업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북미 수준의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장 도움이 되는데요. 예. 중국에 진출된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미중 간의 보조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2020년부터는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도 있게 되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부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광주 공장을 건설할 때 승인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받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드 이후에 소방법 위반으로 영업 허가가 나오지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탈진 운동장을 메꿨을 경우에는 유통이나 의류, 관광, 게임 회사, 특히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글쎄요. 저도 좀 그걸 여쭤보려는데 좀 화장품 쪽은 말씀을 하셔서 아예 말씀하신 김에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풀린다라는 전제가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산업 쪽에서 어떤 업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더 많이 볼지 어떤 업종들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당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예. 중국이 미국산 수입 자동차의 그 40% 관세 부과를 철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다시 소형차의 그 등록세를 50% 감면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세계 자동차 판매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그리고 관련 부품 기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주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드 보복 조치가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단체 여행객 방문이라든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그리고 방북점법 조사도 이전보다는 강도가 좀 많이 예. 약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게요. 여러 쪽에 어쨌든 특히 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동안 좀 피해가 컸던 업종 산업들이 역으로 이제 좀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쪽 기업들이나 산업 쪽이 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강준영 교수님과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조용찬 소장님 말씀도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뭐 사드를 비롯한 이런 중국제였던 이런 불공정 관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봤던 우리 업종 기업들이 역으로 이제 수혜를 이제 볼 타이밍이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쪽으로 본다면 내년에 우리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치가 대략 보면 2.56 뭐 조금 높은데 2.7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전망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큰 악재로 일단 적용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꾸로 미중 무역 갈등이 뭐 긍정적으로 좀 풀려간다면 그 악재들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성장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망치가? 근거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미중 간의 합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입장에서 그 중국이 무역 수지에 관한 여러 가지 양보를 하고 네. 그래서 자기네 수지가 관행이 개선이 돼서 미국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중국 제조 2025라든지 뭐 이 통신이라든지 IT 분야 이런 부분을 계속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돌아서요.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행이 개선이 돼서 우리가 지금 우리 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어떤 그 내수 증가책이라든지 관세율이 떨어져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되지만 더 좀 큰 차원에서 미중 간을 이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중 갈등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계속 가거나 네. 또는 어느 한쪽이 일부분에서는 타협을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못했을 때 우리가 그 틈에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대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 2025,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해당되는 주요 이 첨단 산업들이 사실은 우리의 현재 주력과도 완전히 겹칩니다. 겹치는 네. 게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과는 기본적인 뭐 경상시 미국의 경상시 적자를 크게 키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얼마든지 양보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양보 안 한다 그러면은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가 쉽게 잘 안 될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게 계속해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 이제 두 가지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게 관행이 개선이 되고 좀 더 네. 이제 공정한 어떤 그 교역이 이루어진다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데도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네. 특정 산업들 예를 들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분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두 기업이 우리나라 그렇죠. 두 기업이.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너무 중국과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우리한테는 아주 좀 불리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이제 잘 풀어져 가야 되는 거고 그럴 개연성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관행이 개선이 돼서 한국의 다른 분야가 어려움을 겪었던 데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반면에 또 일부 분야는 예상치 못한 예. 이런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격차 전략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우리 수출이 아직 우리 경제에서는 그나마 수출이 좀 잘 버텨주고 그렇습니다. 있다. 네. 뭐 그게 반도체 덕분이라고 뭐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이 미중 두 나라의 우리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의존도가 거의 절반에 가까워 40%가 네. 좀 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좀 편중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게 좀 피할 수가 없네요. 네. 저희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 해왔고 예. 몇십 년 전부터 수출 시장 다변화 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건이라는 게 뭐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필요한 데서 많이 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베트남이 이제 우리 수출 3위 국가로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착시 현상이 있는 겁니다. 많은 중국의 노동 집약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옮겨갔잖아요. 예. 한국 기업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간재가 베트남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중국에랑 비슷한 거군요. 네. 그쪽은. 그러니까 그거 예. 사실 그런 거는 다변화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똑같은 현상이 그렇겠죠. 벌어질 거니까 그렇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변화 전략이라는 거는 매우 기술 우위적이고 또는 그 시장 친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예.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무역에 관한 거는 끝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패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예. 계속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시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시장 조사 또는 전략 구사, 뭐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은 WTO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직접 보조금으로 네, 지원하는 건 안 되지만 없지만, 네. 어떤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장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매치를 네. 해주는 이런 역할 쪽으로 가다 보면 한국 기업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네. 기술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커다란 차원에서 예.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조금 속상하고 답답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우리도 중국 제조 2025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 MB 정부 때 그런 거를 냈죠. 냈는데 아, 예.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고 매 국가마다 지금 다 겹칩니다. 근데 어떤 데서 어떤 식으로 정부가 산업 정책을 정확하게 해서 가느냐 그리고 그게 일관되느냐 이런 거에 문제가 예. 있는데 우리는 자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일관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기업은 결국은 이걸 투자를 해서 그렇죠.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런 이제 흥이 별로 안 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청년 취업이 안 된다고 해외 취업 많이 해라 그러는데 어느 나라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개인한테 알아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예. 어떤 큰 틀에서 좀 이런 방향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 예. 그런 정도는 우리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는 그런 산업 전략이 구사가 된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아마 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자원부가 조금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뭐 잘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너무 큰 건 못하더라도 작은 데서부터라도 뭔가 좀 만들어간다면 네. 그게 또 우리나라의 강소기업도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반가운 겨울비가 미세먼지를 씻겨 내려주면서 한결 숨쉬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는 다시 전국 곳곳에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다른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지나겠고요. 강원 영동은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가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이제는 황사가 밀려옵니다.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나쁨 단계, 남부지방은 오후에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 7도, 한낮에는 10도로 예년과 비교해 4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는 데다 따뜻한 남서풍까지 불어들면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비와 눈 소식도 있는데요. 이 목요일에는 전국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왜 이렇게 불리한, 중국의 불리한 합의안에 사인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풀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역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겠다. 대신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이 첨단 IT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도 쉽게 물러날 수 없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어떤 말이 아니냐, 어떤 뜻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와 겹치는 게 많다라는 앞서 강종인 교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90일 동안 추가 협상 기간 동안 긴장을 놓치지도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